야생화를 사랑하는 오완석입니다. 오늘은 야생화의 신비 127편으로 경조이풀 편을 보내드립니다. 경조이풀 분류 미나리 아제비목, 미나리 아제비과 의아리소, 꽃색 붉은색, 보라색, 학명 클레마티스 힐라클레이 폴리아, 개화기 8월에서 9월, 분포지역 중부지방, 꽃말 사랑이야기. 병조이풀은 잎은 마주나고 3개의 작은 잎으로 구성되며 삼출견잎이고, 작은 잎은 넓은 달걀 꼬리며 3개 중 옆에 달린 2개는 작은 편이고, 잎은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는데 끝이 뾰족하고 거칠며 가장자리에는 약간의 붉은 빛이 도는 거친 톱니가 드문드문 있으나 흔히 3개로 얇게 갈라집니다. 꽃은 8월에서 9월에 짙은 하늘색 꽃이 피는데 양성화와 단성화가 같은 나무에 다 피는 잡성화이며, 꽃다피 조각은 4개인데 위쪽 가장자리가 안으로 말리고 끝이 뒤로 젖혀지며 겉에는 털이 있습니다. 열매는 9월에 숙과가 달려 익는데 암술 때가 끝에 남아 있으며 깃털 같은 흰 털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특징으로 흰색의 짧은 털이 전체에 다 있으며 뿌리 줄기는 약간 긴 편입니다. 밑부분은 목질이 발달하지만 위쪽은 죽으며, 줄기와 잎을 목단등이라고도 하며, 용도로는 관상용 정원수로 초우며, 뿌리는 한약재로 사용합니다. 한여름에 진 보라색으로 모여서 피는데 꽃이 마치 조화처럼 완전하고 사랑스러워 공원이나 정원에 화목 소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으로 쓸 때는 술을 담그거나 탕으로 하여 복용하며, 효능으로는 주로 순환계와 신경계 질병에 효능이 뛰어납니다. 관련 질병으로 각기, 건비, 건이, 골절, 과민성 대장 증후군, 관절염, 화농성 관절염, 담, 복종기, 소염제, 소화불량, 신경통, 요술산통, 위안, 천식, 통풍, 해수 등을 다스리는 약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동의보관과 백과사전을 참고하세요. 야생화의 신비 128편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